도심 속에 꽉 막힌 도로와 비좁은 주차장, 생각만 해도 갑갑합니다.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한 도로교통 혼잡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교통량 증가는 각종 사회비용 및 탄소 배출 증가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도로 위, 하늘의 교통수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도심과 하늘을 잇는 이동 연계 서비스와 항공이동체, 인프라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항공교통 체계입니다. 이러한 UAM 시대를 대비해 자가용을 대신할 개인 항공기 개발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론과 비슷한 멀티콥터형, 이륙용 로터와 비행용 로터가 따로 달려있는 리프트 앤 크루즈형, 이착륙과 고속비행에 맞춰 로터가 수직, 수평으로 기울어지는 틸트 로터형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성장성이 큰 UA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무인 겸용 개인 항공기, 오파브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파브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은 분산 전기 추진 방식과 틸트 로터 기술, 그리고 자동 비행 기술입니다. 분산 전기 추진 기술은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여 로터에 연결된 로터를 각각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 헬기의 추진 방식은 가스터빈 엔진 하나로 추력을 얻어 로터를 돌리는 방식인데요. 분산 전기 추진 방식은 작은 전기 모터 여러 개로 로터를 돌리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하나의 동력원이 고장나도 나머지 동력원으로 지속적인 안전비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연이 생기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도심지에는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AM 비행체는 수직 이착륙이 유리합니다. 틸트로터 기술은 로터를 90도에서 0도까지 회전시키는 기술로 항공기가 이착륙하거나 잠시 정지해 있을 때는 마치 헬리콥터처럼 로터가 위로 회전하고 비행 시에는 비행기처럼 로터가 전방으로 회전하여 고속순항이 가능합니다. 오파브는 그 이름처럼 유인과 무인 운영이 모두 가능한 개인 비행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탑승자의 수동 조작이 거의 필요 없는 자동 비행 기술 역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프랑스에서는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UAM 노선을 시범 운영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UAM 기술 및 관련 인프라를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지금 오파브의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미래 도심항공교통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